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마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원래 이게 막 유니온하고 인터섹션이 나오길래 이거를 어떻게 이제 취할 수 있나 없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저 혼자서도 좀 약간 삽질을 해야 됐다 그랬나? 좀 약간 헷갈렸는데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막 이번 주에는 조금 이거를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아벨리안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언이나 뭐 인터섹션을 취한다는 자체를 말을 할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왜 그게 필요한지 그 상황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금 일단은 주된 지금 목적은 현재 목적은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를 다루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명제를 써볼게요. 딥은 이제 호몰로지 스펙트럴 시퀀스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주어 소몰로지 스펙트럴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호몰로지는 밑에다가 인덱스를 쓴다고 했죠. 이제 R은 페이지 넘버고 이제 우리가 이 EPQ 텀을 볼때 이제 R 플러스 1번째 EPQ 텀을 보면 이게 is a sub quotient of the previous 제가 영어 발음을 할 때, 그러니까 되게 한국식으로 발음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영어 발음을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또 발음이 나와서 previous ter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previous term 왠지 그 한국말하고 영어랑 섞었으면 약간 이렇게 좀 영어 발음을 너무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면 제 스스로 오글거릴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아, 된것 무슨 같아요. 말인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한국식 발음도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러다가도 또 영어식 발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previous term 이게 이거의 sub quotien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커널을 취한 다음에 뭔가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널은 sub object고 그거의 quotient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조금 뭐 어렵게 한다 그랬나? 뭐 그런 건데 이런 용어에 일단은 기죽지 말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이거죠. 여기 where we begin.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EPQA. 그러니까 A가 우리가 첫 시작하는 페이지로 잡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스펙트럴 시퀀스에 따라서 뭐 A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로 시작하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EPQ1을 볼게요. 아, A 플러스 1, 1이 아니고 A 플러스 1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첫 페이지가 A고 두 번째 페이지가 A 플러스 1 페이지면 얘가 우리가 이제 얘는 거의 이퀄리티인데요. 얘는 제가 처음 쓰는 건 거의 이퀄리티나 다름없는 건데 이제 커널 DPQ A 모듈로 이미지 D P 플러스 R 그리고 이제 그전 페이지였으니까 Q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 페이지가 아니라 그전 단계 디그리가 토털 디그리가 그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퀄리티라고 씁시다.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우리가 좀 성숙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퀄리티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조금 이제 노테이션으로 간편하게 만들려는 이제 방법이란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이요 페이지 2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이 페이지 요이 A, P, Q 여기 안에 커널이랑 이미지 둘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커널이랑 이미지를 노테이션상 Z, P, Q 뭐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Z, P, Q, A 플러스 1. 아 근데 Z는 좀 이상하다 이제. B, P, Q.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편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이 안에 이 GPQ 제가 세미나 갔다가 예전에 한국에서 좀 말하면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Z를 G라고 발음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한번 한 혼통 그뭐 혼잡해진 적이 있었어요. 세미나장이 Z를 G라고 발음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혹시 그분이 보신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뭐그 놀라운 건 아니죠. 그냥 그 노테이션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조금 이제 흥미롭다? 뭐 이건 아무튼 오늘 하는 내용은 다 상투적이니까 흥미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를 조금 굴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죠. 이제 똑같은 거좀 지루하지만 다 쓸게요. 이 P 플러스 R, Q 마이너스 R 플러스 1 A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 커널이랑 이미지가 E, P Q, A 플러스 1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뭐였죠? 얘가 Z, P, Q, A 플러스 1 마드 B, A 플러스 1 P, Q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 커널이랑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요 안에. 그 여기 왼쪽에 있는 커널이랑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쓸때 이제 얘를 그냥 뭐 Z 이 커널을 ZPQ A 플러스 2 그리고 BPQ A 플러스 2라고 써도 되지만, 그죠? 써도 되지만 얘가 이미 이 안에 그 서브 옵젝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쓸수 있어요. Q A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B PQ A 플러스 1 이렇게.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약간 막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브 옵젝트로 썼을 때는 항상 그렇게 쓸수 있다. 아, 이거 일단 좀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이거 지금 이거 생각할 때다막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고 이제 여기다가 일단 노트의 불완벽함이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를 달아둘게요. 일단 지금은 이걸 지금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다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다 서브 옵젝트가 어떤 코션트 내에서 주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쓸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모듈에서도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하겠죠. 뭐 사실로만 따지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속으로 이제 체크를 해본 건 아니라서 일단 여기는 물음표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좀 고민이 해결이 되면 뭐 코멘트로 남기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결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걸 논지를 이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러고 나면 조금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러고 나면 그냥 이제 그이 위에 있는 요거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이렇게 되죠. B, P, Q, A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건데 그 네네네 EPQ A 플러스 한두번 쓰셨잖아요. 두 줄에 걸쳐가지고 그 EP, Q, 그러니까 A A 플러스 플러스 1 2, 페이지에 2죠, 2.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잘못 씁었습니다. 네. 2.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 커널은 맞고 이미지는 틀렸네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이렇게 좀 여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PQ A 플러스 2 PQ A 플러스 2 C PQ A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얘네는 다 이제 E PQ A 안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체크가 가능해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제 생각엔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그 third isomorphism이라고 theorem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아벨린 카테고리에서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연출을 시킬 수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거를 요 별표를 굳이 여기를 이제 채우지 말고 여기를 닫읍시다. 별표 can extend indefinitely. 아니면 뭐 infinitely 뭐 이렇게 그런 말인데 그리고 with E 이제 PQ R이 있으면은 그 정의를 따라가 보면 이대로 그러니까 Z PQ R mod B PQ R이 되도록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 번째에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번에도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for now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지금 안 쓸게요. 제가 지금 좀 잠깐만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당연히 되지 하고 생각했다가 좀 약간 나중에 헷갈릴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 논지를 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걸 이대로 이걸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BPQ Infin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정의상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R, A부터 인피니트까지 이제 B, P, Q, R. 그리고 얘는 이제 또 Z, P, Q, 인피니트가 있는데 얘는 R, A to 인피니티에 이제 Z, P, Q, R이에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유니언이나 이제 인터섹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듈일 때는 알죠. 모듈일 때 유니언을 취해도 인터섹션을 취해도 모듈이 돼요. 이제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
유니언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유니언 같은 경우는 모듈이 되는 이유가 이게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모듈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막그 시간을 들여서 아벨리안 카테고리니 뭐니 그런 걸다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제 셋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자체가 무슨 의미를 아벨리안 카테고리에서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스몰 리스트 서브 오브젝트 오브 EPQA인데요. Such that such that을 쓰지 말고 containing all B PQR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그냥 그 가지고 있는 small list sub object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이 개념 자체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small list라는 말도 정의할 수가 있고 아벨리안 그 카테고리 내에서 그리고 sub object라는 말도 정의를 할수 있고 containing이란 말은 결국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injective한 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공리를 그좀 간단한 공리를 아벨리안 카테고리에 추가를 했을 때 아, 이러한 객체들을 건설할 수 있는구나.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largest sub object of EPQA인데 contained in all GPQR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그죠 그 이게 들어 있으면서도 인터섹션이란 거는 다 들어 있 그러니까 GPQ 안에 다 들어 있으면서도 걔 중에 가장 큰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이게 실은 그냥 진짜 실해석학 그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실해석학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그 이런 그런 뭐라 그러죠? 슈프리멈 인피멈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개념이 그 상당히 림습이랑 리민트도 셋 버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개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는 실은 아직 여기서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계속 비슷한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것 그냥 제가 또 사소한 걸로 같아요. 네. 지금 또두 줄을 쓰신 거 있잖아요. EPQ 아까 EPQ A+1이랑 EPQ A+2에 대해서 그 G랑 B에 붙어 있는 인덱스가 지금 아래 거가 A+2인가요? 에이, 좌측 G랑 잠깐만요 어디죠? G랑 그 좌측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좌측에 그렇죠 좌측에도 맞아요. 네. 아 이런 건 지적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딱 중간에 이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주고 이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개념들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오늘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그게 일단 이거를 이제 AB3라는 공리가 있어요. 아벨리안 카테고리에 더 추가하는 공리. 그러니까 이런 공리를 코컴플리트라고 해요. 코컴플리트.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코컴플리트 하면 이런 객체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고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이제 AB3 star
이거는 제가 그냥 와이블 책 보고 그쓴 노테이션인데 그 원래 그로센딕의 토크 논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네요. 그 저도 항상 프린트만 해놓고 안 보는 그 논문이 있어요. 아무튼 그 컴플리트 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아마 할 예정이에요. 그냥 막 얼마나 자세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세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이거를 이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AB3랑 AB3 스타를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와이블 책에 이게 잘못 적힌 건지 모르겠는데 AB4랑 AB4 스타를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뭐 다른 공리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손으로 해본 결과 AB3랑 AB3 스타를 잘못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타이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이 왜 이런 노테이션을 적나? Why such notations? 별로 근데 이제 좀이 제가 드리는 대답은 그렇게 또막 이렇게 또 만족스러운 대답은 또 아니에요.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왜 이런 노테이션을 누군가가 만들었을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금 이 정의의 향연이죠. 정의의 향연. 보면 또 지금 이제 바운디드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if 이 호몰로지 스펙트럴 시퀀스가 is bounded.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증명을 했었나? 했을 거야 아마. 증명을 이제 뭐 n랩에서 베껴졌다 하면서 그때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모든 pq에 대해서 there exists r0 such that 또 웃기네. 제로는 지로라고 안 하네. 아, 참 사람. such that 여기서 이 pq부터 R0 뭐 이런 식으로 R0 플러스 1뭐 EPQ R0 플러스 2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운디드는 아마 제 기억에 그 뭐랄까 그 앞에랑 뒤에가 이제 뭐 많이 나가 뭐라 그러지 많이 그러니까 그 뭐라지 각각의 이제 토탈 디그리를 고정을 하고 봤을 때 밑으로 쭉 떨어지면은 0이 언젠가 되고 위로 쭉 올라가면 0이 언젠가 되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지금 하도 정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바운디드일 때 이걸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moreover. We saw. 그러니까 이제 한창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R이 커지면 이런 상황까지도 온다고 했었어요. 이제 이게 EPQ가 있고 이제 이 디퍼런셜이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디그리에 맞춰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앞에 뒤에가 0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For all R greater than R0. 어떤 특정한 R0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가 벌어졌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잠깐만요. 뭐라고 적어놨지, 이걸? 그러니까 이 말은, corner of this is equal to
이제 이퀄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인데 무슨 아이소모피즘인지 정확하게 아니까 이거고 이미지 오브 디스도 그렇죠. 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EPQR 플러스 1이 EPQR이랑 뭐 거의 같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아이소모피즘은 거의 그냥 뭐 그러니까 이퀄리티에 가까운데 뭐 마드 0 정도 있는 그런 정도의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자, 이 말을 잠깐만 왜 했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ZPQR 요 왼쪽에서 얘기했던 그 컨스트럭션을 따져보면요.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제 이 말을 이것 때문에 이제 GPQ 아 이거 옮기기 기능이 있는데 계속 안 쓰네. 옮기면 되는데 GPQR 그리고 이제 BPQR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EPQR이랑 아이소모픽하게 잡혀 있고 다 이제 컴패티블 하도록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안에서 그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저 오른쪽에 저 맵의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R 플러스 1 마드 BPQR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 번호를 내가 썼나? 번호를 안 썼죠. 1번이라고 할게요. 요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 요 1번이 의미하는 게 this is equality. 그게 정확하게 1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그 이미지는 정확하게 뭐냐 뭐죠? 그요 지금 요 왼쪽 맵의 이미지 걔가 정확하게 그딱 대응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대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다 컴패티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2번이 의미하는 게요 2번 요 2번이 의미하는 게 요게 0이 이 코션트 요거 다 0이라는 거예요. 저게 딱 이미지로 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컨스트럭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서 이제 아 이것도 좀 약간 모듈 상황을 제가 막 이게 뭐랄까 거의 이것도 갖다 쓰는 건데 예. 여기도 실은 약간 물음표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 검증을 좀 덜한 부분이 좀 있어요. 코커널에 있는 걸로 불충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금 미심쩍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요.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도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G R P Q 플러스 1이 그러니까 Z P Q R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 상황에서는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이게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게 그 상황에서도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아벨린 카테고리 지금 증명이 머릿속에 살살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예, 뭐 물음표 느낌표로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설명을 좀안 드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심쩍은 부분 정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이소모르피즘이에요. 아이소모르피즘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이소모르피즘인데. 이게 아직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그 감으로 이퀄리티인지 감이 안 와서 지금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막 말을 좀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M의 디컴포지션을 따르면 다 거기서 등장하는 아이소모르피즘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그 전에 얘기했던 그 M의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항상 이제 뭐 이미지로 갔다가 다시 그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결국 그 따지고 보면은 그 퍼스트 아이소모르피즘 띠오렘을 결국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막 굳이 또 설명을 하면 또 상투적인 얘기가 되긴 하는데 그냥 예, 제가 약간 아직 그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 그것만 좀 힘들하고 이제 예. 아까 그 지금 always possible 이거 물어본 거랑 거의 이게 조금 더 예. 그 여기 괄호에 친그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예.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고 또 넘어간다고 이거 웃기긴 한데. 근데 아무튼 2번은 확실하게 이제 저거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2번에 따르면은 이건 이제 예, BPQ R이 R 플러스 1이 예, 이거는 이게 임플라이하는 거는 예, 이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BQ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R이 쪽, R, 그 저게 이제 모든 적당히 그 이제 R이 R0보다 크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원리로 이게 이제 G 계속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GPQR이 있으면은 걔는 이제 GPQ R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니까 GPQ R 플러스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까 그 GPQ 인피니티의 데피니션에 따르면 GPQ 인피니티가 뭐 인터섹션이었잖아요. 인터섹션. 그러니까 그 인터섹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터섹션 아니지만 그 set theoretical intersection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의를 따라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GPQ 인피니티는 GPQ R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듈 카테고리에서는 그 인터섹션이 맞고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그쵸 이제 PQR 플러스 얘도 이제 R이 R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음부터는 또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또 따라서 PQ 인피니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굳이 이 말을 왜 썼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B 뭐라고 했냐? 그 G PQ infinity over B PQ infinity를 쓰면 얘가 결국 Z PQ R over B PQ R이죠. 근데 얘의 정의가 뭐였어요? E, P, Q, R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그 이게 지금 계속 E, P, Q, R이나 E, P, Q, R 플러스는 다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 P, Q, 인피니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같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바운디드인 상황에서만 지금 이건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따라서 even when EPQR is not bounded, we may define E, PQ, infinity as Z, PQ, infinity over E, PQ, infinity라고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떤 E, PQ, R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이그젠플이 있고 뭐거든. 근데 그러니까 정의를 할수 있다는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 있겠죠. 쉽게. 바운디드일 때딱 저게 정확하게 저렇게 되니까.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또 매핑 렘마 뭐 이런 게 있는데 또왜 중요한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좀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그 커버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그러면은 뭐 이제 남는 시간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뭐 유니언 이거
이거 인터섹션 어떻게 취하는지 더, 조금 더 완전 상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제 그냥 모든 아벨리안 카테고리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 어떤 뭐냐 그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약간 하다가 말았는데. Taking union in on abelian category. 그러니까 어떤 abelian category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AB3라는 컨디션이 필요해요. AB3가 뭐냐면 그냥 existence of arbitrary co-product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리안 그룹 카테고리에서는 디렉섬 컨스트럭션이 있죠. 디렉섬 컨스트럭션. 그거를 취하면 되고요. arbitrary 아 그냥 대충 적고 넘어갈게요. arbitrary 아 참. arbitra 진짜 오게 헷갈리네. 잠깐만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갑자기 아 이제 맞다. 아 오케이. 아무튼 예 네, 이게 아벨리안 그룹 카테고리선 그게 되죠. 그거 아마 쉬프 카테고리에서 디렉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좀 많이 써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걸로 하면 될 거예요. 네, 쿼지 코일한테 슈프면 있겠죠. 디렉섬이 돼요? 아무튼 예, 네. 아무튼 있을 거예요. 슈프면 더 아마 더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요즘 안 만져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체크할 때도 뭐 스톡의 존재성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체크할 때도.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걸 네. 코컴플리트 아벨리안 카테고리라고. 이런 걸 만족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A는 object of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지금 이런 sub object들이 주어져 있어요. family of sub object. 굳이 지금 얘를 그냥 이미 노테이션을 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if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그러니까 i가 무한한 경우에만 그죠? 지금 그 뭐랄까 디스커션의 가치가 있죠. 아닌 경우에는 항상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지? 이 A가 이제 코컴플리트하면 then there exists a smallest sub object UI 뭐, union 비슷하게 쓸게요. 이게 실제로 뭐 유니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지만 유니언을 쓸게요. 그리고 이제 of 이 A 지금 이미 잡았던 객체 A containing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또 증명을 바로 하면 되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듈인 상황이라고 그랬나? 셋인 상황? 아무튼 뭐 그냥 이제 우리가 컨크리트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떠올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귀결이 돼요. 이제 이게 아 이게 그렇죠. 셋 디오레틱하게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그 디렉트 이미지를 컨스트럭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막 이제 책마다 다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떠올리면 보통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코프로덕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코프로덕트 그렇죠. 코프로덕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AJ가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서 얘로 들어가는 맵은 항상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코프로덕트 자체에 이제 달고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요. 코프로덕트란 말이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모든 J에 대해서 다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유니크한 맵이 있어서 이걸 다 커뮤트하게 만든다는 그게 이제 코프로덕트의 말이죠. 이제 그 말은 이제 그거죠. 이제 이 유니크한 맵의 그 프로퍼티가 그러니까 VJ가 알파 그러니까 VJ가 아니라 풋사이제가 알파 VJ랑 같게 하는 이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로부터 뭘알수 있냐면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로부터 뭘 바로 알수 있냐면 이제 풋사이 J가 모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 J가 모닉인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레프트 캔슬러비틸리티인데 캔슬을 하기 이제 피 J를 캔슬을 하려면 알파를 먹인 다음에 캔슬을 하면 돼요. 알파를 왼쪽에다가 먹이니까. 그리고 이제 풋사이 J가 모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풋사이 J도 모닉인 게 돼요. 이제 이거 모닝이라서 그래서 잠깐만 지금 뭐를 하고 있지? 그렇죠. 이제 그 코어 프로 뭐냐 그 유니언에 해당하는 저 그걸 컨스트럭트 해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컨스트럭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디스조인트 유니언에서 어느 정도 뭘 그러니까 뭐 같은 놈을 갖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있는데 그 디스조인트 유니언에서 그 AJ들이 A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가 뭐랄까?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언에서 A로 뭔가 떨궈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잘라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캔디데이스로 얘를 잡아볼게요. 뭘로 잡냐면 얘 정의하기를 뭐랄까. 그러니까 코션트는 아벨리안 카테고리에서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 오브젝트 잠깐만 뭐지? 내가 뭔 말하려고 했지? 그쵸? 이게 둘다 그러니까 커널을 취하는 순간 서브 오브젝트가 되니까 커널로 그냥 잘라내는 건 항상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고 그리고 항상 여기에 프로젝션 맵 달고 나와요. 코션트 할 때마다 그런 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모든 오브젝트에다 딸려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A가 있고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잠깐만 왜 내가 또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잠깐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서브 오브젝트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게 이게 서브 오브젝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서브 오브젝트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커널 알파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는 안 썼거든요. 여기다 써야 되나?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
보라색으로 살짝 섞여 커널 알파가 실은 여기에 있어요. 커널 알파로부터 출발을 해서 알파로 들어가면 0이 돼요. 그죠? 커널 알파로부터 출발해서 커널 알파로 잘라내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커널 알파의 커널 알파가 아니라 그 이 코션트의 유니버셜 프로퍼티 상 맵이 존재해요. 이런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이런 맵. 그러니까 그걸 굳이 쓰자면 알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피 알파 프라임. 네,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요 알파 프라임이 모닉이면 이게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모듈상에서는 모듈상? 모듈상에서 말이 되나? 되나? 아무튼 모르겠다. 그 디렉섬하고 커널을 잘라내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듈 카테고리에서 디렉트 리미트를 만드는 방법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왜 모닉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는 in vast generality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가 주어 어떤 맵이 주어져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커널로 잘라내면 그 커널로 잘라낸 만큼 모노모피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도 헷갈려서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M 이제 일반적으로 M N 있고 모듈 아니에요. 모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코커널 F가 있으면 아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잠깐만요. 그 M E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 F가 있고 이렇게 E M 이렇게 가는. M은 모노몰피즘, E는 에피몰피즘 그렇게 있고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때 막 내가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막 이렇게 맥레인 책 보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처음 컨스트럭터 할 때는 커널 코커널의 커널을 잡고 그리고 얘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그걸 보일 수가 있는데 코커널 E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제 코커널 잠시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M call 아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러니까 M call F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게 necessarily 모노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증명을 하냐면 M이 decomposition이 유니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맞춰보면은 유니크하다는 게 그러니까 따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가야 되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제가 떠오르는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M이 디컴포지션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때 이제 뭘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커뮤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쫓아가 보면 이게 모노몰피즘이라는 게 따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더 따로 뭐더 창의적인 답변을 구하내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이 조금 막 항상 보면 항상 이제 발표를 하기 직전에 체크를 한 것들이 아니라서 혹시나 뭐 이제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뭐 찾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얘기를 어디까지 했냐면 서브 오브젝트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서브 오브젝트 만드는 것까지 했고 그리고 또뭘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치. 이걸 내가 체크를 안 했나? 그리고 뭐또 알아야 되냐면요. fee 이제 AJ가 있으면은 AJ가 지금 일단은 이제 이게 써본 건 알아요. 이제 B, J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여기서 또 파이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정의상 그냥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못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 bj도 못 이겨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b 파이 j 뭐 어떤 h가 0이라고 했을 때 h가 0인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체크를 안한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체크를 했나? 결국 중요한 건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알파. 그렇지. 저 알파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0이면 B, 그러니까 알파 바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알파 BJ H였으니까. 근데 요 알파가 뭐였나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알파 됐다. 다행이다. 알파 그렇죠. 알파 피 J가 푸사이 J H였죠. 근데 요게 0이고 요게 못 이겼어요. 다행이네. 요게 못 이겼으니까 이제 얘가 H가 0. 그래서 이제 얘는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못 이겨야 해요. 그래야 이제 요거의 서브 오브젝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그쵸, finally 그쵸, small list 그쵸, small list 이제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세팅이 필요할까요? 그 이제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잡아야겠죠. 다른 서브 오브젝트를 잡는데 얘를 이제 이오타라고 하고 어떤 이제 A, J마다 어떤 들어오는 맵이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얘를 뭐 베타 J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B가 그 저희가 지금 컨스트럭트했던 저 유니언 노테이션 가진 저 AI 쟤를 데리고 있으면 돼요. 오브젝트로 그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AJ가 있고 이제 지금 요게 있고 AI가 있고
이제 요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 A가 있고 이제 이 우리가 요 컨스트럭션까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B가 있고 여기에 이오타 컨스트럭션, 이오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주어진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맵이 베타 J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맵이 그러니까 이 파이는 인젝티브래 모노모피즘이 아닐 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계없이 phi랑 파이 J, phi J랑 파이를 합성을 하면 모노모피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요.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 J가 뭐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스몰 리스트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가 이제 공리의 공리? 그러니까 가정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억지로 좀 맞추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베타 J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오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랑 커뮤터 하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가졌던 저 오브젝트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만요. 맞는 말을 했나? 잠깐만요. B 그렇죠. 지금 아까 이 오브젝트도 이 phi j 그러니까 phi j랑 파이를 합성을 한게어그요 phi 알파 바를 합성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psi j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저게 모형인 걸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제 이게 진짜 뭐 그러한 오브젝트들 중에서 가장 작다고 얘기를 할때 그러한 오브젝트 사이에 그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쓰면 이오타 베타 J랑 프사이 J랑 같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어떤 유니크한 맵이 존재를 해서 이게 커뮤트하는 맵이 있어요. 이게 커뮤트하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여기로부터 공간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거를 잠깐만 여기 좀 색깔을 좀 넣어서 쓸게요. 이게 지금 베타 J가 phi J랑 베타 J를 베타를 합성을 했을 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잠깐만요.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금 제가 헷갈리게 잘못 썼나? 맞는데 phi j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타 j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요게 아하,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제 I, 이오타, 베타, 삐제이고, 지금 이게 뭘까요? 알파, 삐제이죠. 알파, 삐제이인데, 근데 저 알파 자리에 이 알파를 정의하는 그게 있어요. 알파를 정의하는 공식이 이거거든요. 그죠? 알파를 정의하는 공식이 이건데, 그러니까 요 phi j가 그러니까 psi j, 그러니까 알파 phi j가 psi j랑 j 모든 j에 대해서 같으면 그런 알파가 유니크하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거랑 얘가 같아야 돼요. 유니크니스 때문에. 제가 이것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당연하진 않네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근데 이 알파가 또그 다시 따져보면은 얘그 뭐냐 파이랑 알파 뭐냐 바랑 합성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다이그램이 따라서 컴퓨터. 자, 그래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뭐죠? 잠깐만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얻어낸 게, 그렇죠. 아이오타, 베타가, 알파랑 같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이제. 커널, 베타가, 커널 알파랑 같아요. 왜냐면 아이오타가 그 뭐냐 모노몰피즘이어서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제가 막저 노트에 디테일을 안 적어놨지? 헷갈리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알수 있는 게어아 그렇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지금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 생략하고 쓰신 거죠? 아이요. 아니, 그 지금 방금 쓰신 거에서 방금 쓴 거에서 아이를 생략했다. Union of AI. 네, 아이 생략하고 쓴 거예요. 맞아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지금 저게 그쵸 저 유니언이라고 쓴 놈이 실은 코프로덕트에서 커널을 취한 거죠. 커널 알파를 취한 건데 커널 알파랑 커널 베타랑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같기 때문에 커널 알파랑 커널 베타랑 같으니까 저 유니언 취한 놈을 그 코프로덕트에서 커널 베타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유니언 컨스트럭션 자체가 그 코프로덕트에서 커널 알파를 취한 건데, 커널 베타랑 커널 알파랑 같으니까 그 유니언을 그러니까 코프로덕트 커널 베타를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의 유니버셜 프로퍼티로부터 저 유니언으로부터 저 B로 가는 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게 인젝티브 하다는 거는 저 맵에 합성하는 그 꼴을 보면은, 저 알파 프라임이래, 죄송합니다. 알파 바랑 저 I랑 둘다 이제, 모노몰피즘이라서 어떻게 합성을 해도 뭐랄까, 서브 오브젝트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헤매기는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 질문 있으신가요? 저 혹시 지금 중간에 막 조금 너무 넘어간 부분이 있나? 엇갈리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널 알파로 잘라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었는데 다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예, 뭐 저는 항상 이런 증명 적어놓고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ABC3. 얘는 그거요. 그러니까 AB3는 existence of arbitrary product. 그래서 이런 그 아벨리안 카테고리를 complete 아벨리안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항상 모든 아벨리안 카테고리는 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그잼플을 봤을 때뭐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걸 찾으라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이거를 가정을 하고 저희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 이 내용을 다룰 때,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은 클레임이죠, 이제 클레임. A가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어떤 아벨리안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제 AI는 이제 family of sub object 맵들을 뭐 달고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if A is complete and exists a largest sub object 이런 게 있어서 of A such that 아 such that이 아니고 such that이라고 쓰면 이상하네 contained every H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증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어떻게 고려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덕트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살표 방향을 또 다시 바꾸려면은 프로덕트의 화살표 방향을 유지를 하면서 화살표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코셔넌트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코셔넌트를 취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셔넌트를 취하면 코션트 맵이 있겠죠. 근데 얘를 그냥 row j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프로젝션 맵은 항상 주어지죠. 이건 프로덕트가 다 긁고 있는 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서브 오브젝트 그 프로덕트의 서브 오브젝트로 하면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유니크한 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맵의 이제 프로퍼티는 C랑 i, j를 섞으면 이렇게 되도록 all j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상황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커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섹션을 커널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마치 예전에 그 Chinese Remainder Theorem 같은 거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섹션이 딱 커널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인터섹션이 이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역으로 얘를 이제 커널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커널이 달고 나오는 맵이 있죠, 항상 이렇게. 얘를 K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상황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터섹션이라고 쓰는 녀석이 K라는 맵을 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실은 피라는 녀석의 커널이었어요. 얘는 이제 프로덕트로 들어가게끔 하는 커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을까? 잠깐만요. 지금 그리고 AJ마다 어떤 들어가는 맵이 있겠죠. 이걸 지금 실은 제가 왜 노테이션을 바꿨는지 저도 의문인데 KJ라고 쓸게요. 전판에는 VJ라고 썼었어요. KJ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B는 되어 아래에 있는 B인가요? B요? 네, 그 쿼션트까지 취해줘. 쿠션트까지 취해준다. 그렇죠. 쿠션트 취해줘야 되는데 왜안 취했지? 노트에도 취해져 있는데 왜안 취했지? 아무튼 여기서 이런 게 있고 지금 여기서 이러가는 파이 J라는 녀석도 있죠. 그리고 얘가 로우 J. 그리고 얘는 커뮤트 하도록 잡았죠. 기차 B를.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맵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맵이랑 같죠. 커뮤트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맵은 0이에요, 0. 일단 그 정의상. 그러니까 KJ를 타고 갔다가 PJ로 가면, 로우 J로 가면 0이에요. 근데 얘랑 같으니까 얘도 0이겠죠. 근데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일로 가는 유니크한 맵이 있어요. 커널이니까. 여기로 가는 유니크한 맵이 있어요. 얘를 풋사이 J 아이또아 노테이션 또 겹치네. 근데 아무튼 그 전파 저번 판은 아예 잊어버리고 게임하는 것도 판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저이 맵의 프로퍼티는 K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KJ, PsyJ, RoJ. 그리고 이제 보니까, K, KJ가 모닉, 잠깐만, K가 모닉이죠. 따라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PsyJ도 모닉이에요. 왼쪽에서 그 캔슬을 하려고 보면은,
그냥 KJ를 한번더 붙인 다음에 캔슬하면 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저게 서브 오브젝트인 건 알았죠.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AJ에 들어있다는 건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은 합성까지 했어도 K가 되도록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 다 들어있는 건 알았으니까 가장 큰 G만 알면 돼요. 왜 이렇게 좋고 있냐? Now. 네, B, B인 A. 그러니까 이거 어떤 K 프라임으로 들어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항상 이제 AJ로 이제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K J라고 했었나? 그죠? KJ라고 했었던 거죠. KJ라고 했고 이제 얘를 이오타 J라고 할게요. 그냥 항상 이렇게 되도록 들어갈 수 있는 B를 잡았을 때 우리가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얘는 K 프라임이 그러니까 아이오타 J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KJ를 하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게 이 B가 A 안에 A가 아니라 그 인터섹션 A라고 써놓은 저 노테이션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면 되죠. 얘를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컨스트럭션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프로덕트니 저런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주어진 걸 사용을 해보면 지금 B가 AJ 안에 있고 이제 얘가 A 안에 있고 그렇죠. 얘가 프로덕트 A 마드 AI 있고 A 마드 AJ라는 게 있고 거기서 파이 J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맵도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그렇죠. 얘는 이제 B고 얘는 로우 J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로 가면 0이 되죠. 왜냐면 AJ부터 가도 0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부분이 요게 K'이죠. 근데 저게 저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왜 그러지? 잠깐만요. 생각을 K 그러니까 이게 0인데 그렇지. 알았다. 이것도 왜 적어놓고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0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K
파이 J, V, K 프라임 0이라고 얘기하는 건 같죠? 근데 이제 이게 for all J에 대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다시 봐요, 이 자리를. 여기 계속 색깔을 바꾸는데 이 자리를 다시 봐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그죠? 이 자리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0이었어요, 그죠? 항상 0이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잠깐만요. 항상 0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면 B 하고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 잠깐만요. 이게 A마다 이제 여기가 0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파이 J예요. 지금 이게 다 커뮤트하도록 만드는 자리가 지금 딱이 자리예요. 저이 자리. 정확하게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쓸게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근데 이 자리에 지금 P, K 프라임도 들어올 수 있고 0도 들어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두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거 요게 0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K 프라임 is 0.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얘의 커널이 요거였죠. 정의상. 아, A가 얘의 커널이 그냥 정의상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커널이 이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그러니까 뭐 맵이 있죠. 이 커널 K라고 썼죠. K. 얘를 뭐 K 더블 프라임으로 쓸까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K 프라임도 K랑 합성을 한 다음에 K 더블 프라임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모노예요, 모노. 왜냐하면 이제 얘가 모노니까. 따라서 그냥 B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무튼 오늘 딱 시간 딱 됐네요. 잘 됐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인터섹션 유니언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제너럴한 상황에서도 취하는 게 말이 된다. 그러니까 막 인터섹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라지스트 서브 오브젝트라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부르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인터섹션이니까 인터섹션을 또 취한다고 해도 말은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합시다.